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진호라는 이 이름을 우리는 최근에 알았는데 이 한국 사이버 성폭력 대응센터는 이미 지난 여름에 양진호 회장 문제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지난 여름에 참사보도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웹하드 카르텔 내용을 세상에 알렸고요. 예. 방송이 끝나자마자 웹하드 카르텔을 특별수사하라라는 내용으로 국민청원을 또 올려가지고 20만 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양진호 이름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아, 지금 언급하신 웹하드 카르텔, 뭐랑 뭐랑 뭐가 어떻게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겁니까? 파일 놀이와 위디스크를 실소유한 양진우 회장과 필터링 해주는 업체인 뮤레카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뮤레카는 웹하드 업체들 음란물 그리고 피해 촬영물 유통을 적극적으로 필터링하지 않았는데요. 예. 애초에 웹하드에서 그런 영상이 다운로드 가능하다는 것은 해당 영상이 이미 필터링을 거쳐서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다운받을 때 음란물이 모두 제한이 되고 삭제라는 행위 자체가 불필요해지는데도 예. 웹하드에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불법 영상이 유통이 되고 있었잖아요. 예. 웹하드는 그렇게 뮤레카와 외부적으로만 기술 협약을 맺고 제대로 된 필터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를 통해서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또 네. 동시에 이 필터링 업체가 디지털 장의사 업체인 나를 찾아줘를 운영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피해 경험자분들은 이 디지털 장의사 업체가 촬영물을 유포하고 또 필터링하는 이유가 유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네. 예. 그래서 그 피해자분들이 자신의 촬영물을 유통하도록 적극적으로 방관하면서 돈을 벌었던 가해자에게 또다시 또 자기 돈을 주면서 삭제를 맡기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네. 피해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완전히 돈으로만 보면서 기만한 행태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음란물 같은 거를 걸러서 자동으로 빠지도록 하는 게 필터링 업체잖아요. 네네. 근데 그 필터링 업체는 제대로 그 음란물 같은 걸 거르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거는 그 나와 관련된 무슨 동영상 찾아서 삭제해 달라 그러면 그거 해 주는 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필터링 업체가 그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한다고요? 네. 그리고 그 지금 양진호 회장이 갖고 있는 위디스크 파일로리 같은 웹하드 업체랑 필터링 업체라고 소개한 주식회사 뮤레카랑은 무슨 관련이 있나요? 네, 서로 이제 같은 건물에 있다가 방송이 나간 후에 뭐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데, 네, 서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 쪽에서 파악을 하고 그때 네. 고발을 했습니다. 게다가 오늘 지금 그 수사 속보를 보니까 웹하드 업체가 아예 그냥 이 성범죄 영상이나 음란물 같은 거를 대량 올리는 그런 콘텐츠 공급 업체도 직접 운영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까지 수사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은 혹시 아, 알고 계셨어요? 그런 정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고발 단계에서부터 생각을 했고요. 예. 왜냐하면 양진호가 이미 2012년에 업로더 회사를 차려가지고 구속된 적이 있어요. 구속됐었어요? 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웹하드에 매달 비슷한 양의 피해 촬영물이 항상 게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플랫폼 차원에서 개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웹하드 업체를 갖고 있는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을 올리는 업체도 가지고 있고 필터링하는 업체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그거 없애준다고 돈 받는 뭐 디지털 장의사와도 관련이 돼 있고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아, 네, 수사 결과 확실히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충분히 그런 정황이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 아주, 네,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예. 구속이 이루어지고, 예. 심지어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데요. 예. 네, 이게 워낙 큰 수익이 되다 보니까 처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피해 촬영물 같은 것을 유통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엄청난 수익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업체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모든 웹하드가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내부인을 통해서 알아낸 바로는 예. 일반 방송 콘텐츠 경우에는 수익의 70% 정도가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고 그렇죠. 나머지 30% 정도를 업로더하고 웹하드가 나눠 가지게 되는데요. 예. 네, 피해 촬영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전체 수익 중에서 70%나 그 이상을 웹하드가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또이 내부 고발자에 따르면
국산이라고 분류되는 그런 피해 촬영물들은 예. 너무 수요가 많아가지고 일반 제작형 포르노보다 다운로드 비율이 한 거의 10배 정도까지도 높다고 해요. 예예. 네. 그러니까 불법을 무릅쓰고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음란물 같은 걸 자꾸 올려가지고 다운로드 받게끔 한다 이 말이로군요. 네네. 실제로 웹하드들은 이렇게 피해 촬영물을 유통하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나 다른 그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필터링을 제대로 하고 직원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불법 영상을 다 지우니까 네. 수익이 70%까지 떨어졌다. 이런 네, 전직 웹하드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었죠. 네. 근데 네. 이러한 카르텔의 존재에 또 불법 수익이 엄청나다는 거 그동안 정부가 몰랐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모르지 않았다고 보고요. 예.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이미 경찰 고발을 했었거든요. 네네. 방송이 나오고 대중을 공분을 사기 전까지는 수사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이뤄졌고 예. 특별수사 지시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수사에 박차가 가해진 거죠. 예예. 전체적으로 이 정부에서 이 웹하드 문제가 좀 미온적으로 다뤄졌던 거나 그리고 저희가 고발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제대로 없었다는 그렇죠. 것에서 네, 좀 다른 커넥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까지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이제 많은 일반 국민들은 양진호 회장에게 분노하면서 그 얻어맞은 네. 직원이나 그 회사 직원들은 좀 약간 동정하는 분위기인데 우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 아니다. 그 웹하드 업체 직원들도 사과해라. 이런 규탄문을 내셨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은 이제 마치 언론에서 직원들이 갑질을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요. 예. 그 사람들은 여성폭력을 가해자이자 공범자이지 아. 대중들의 동정과 공감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양 회장이 폭력을 행사하면서 마음대로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 이 사이버 성폭력을 통해서 축적한 자본이 있었던 거고 그렇죠. 또 그를 통해서 구축한 웹하드 카르텔이 다 있었다는 거고 네. 그 사실을 근무자가 모를 수가 없거든요. 아하. 네, 사내 복지 중에 하나가 리벤지 포르노를 싸게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올린 전 직원도 있을 정도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제 폭로자가 되던가 아니면 반성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특히 네, 임원급은 전부 수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카르텔 구조 안에 포함된 직원들, 물론 뭐 회장의 갑질의 피해자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여성 범죄에 있어서는 명백한 가해자자 공범자다. 먼저 반성부터 네, 하라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제에 좀 발본색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리아 사무국장이었습니다.